똑똑 정보입니다. 오는 21일 시청 3층 비전홀에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찾기를 도와줄 내일 징검다리 채용 행사가 열립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장애인 구직자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 복장을 갖추고 행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센터로 문의하세요. 시민을 위한 무료 교양 강좌 레인보우 아카데미. 6월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트렌드의 시대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23일 오후 2시 시청 에이스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6월 20일까지 이메일로 받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분 중 기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추가 피해 조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이 늘고 있어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꼭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긴 팔,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아야 합니다. 또 외출 후에는 몸이나 옷에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세요.